원래 여기가 이제 그늘진 자리래 갖고 사실은 그렇게 튈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뭔가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.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도 화분이 있고 여기에도 이쪽 동네에도 얼굴은 안 했을까? 이쪽도 이제 이쪽에도 또 이제 화분들이 또 좀 살짝 그리고 그늘 속에 이제 흰 벽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이쪽도 그렇고 흰게또 있어요. 흰 기둥. 또 이쪽에서도또여기에또좀약간튀어나온기둥또 창틀 그래갖고 여기서 좀 노란 꽃도 있고 여기는 또 약간 또 붉은 꽃이네요. 붉은 꽃이 들어와 있고요. 그리고 또 저쪽은 아니야. 저렇게 예쁜 집에서 살면 기분이 어떨까요? 집 앞에 막 강가 흐르고 막 집 색깔도 노란색이고 분홍색이야. 엄청 좋을 것 같아. 그쵸? 그럼. 문화가 다르지, 문화가. 저 나중에 결혼해서 집 가지면 이쁘게 꾸미고 싶어요. 단독주택 같은 거. 그
인테리어도 좋지. 셀프 인테리어. 시간 많이 걸릴 텐데. 그래요? 그런가? 이렇게 돈 안 들여라 그러면 이제 많이 걸리지. 하긴 원래 업체에서 그런 거 다 해주잖아요. 돈만 주면 다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. 저게 꽃과 여기 여기저기 물감들이 막 쳐발르네 막. 나 옷에 똥 묻었어. 그러니까. 아. 정말. 역시 앞치마를 입어야 돼. 어쩔 수 없지. 근데 내가 그냥 평상복이 작복이잖아. 왜? 네. 그럴 수밖에 없는. 이게 무슨 뭐 가스 배관인지 또 이런 게 또 여기서 이쪽에도 또 이쪽에서도 배관 같은 것들이 있고. 점점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좀 시간이 좀 짧아. 정리가 되어가고 있어. 여기서도 창가, 창가에 창틀이 또 여기도 좀 튀어나온 자리를 해갖고 여기 이거 제가 했어요. 이거 선 잘했어요. 이게 배관도 제가 했어요. 큰 도움은 안 된 것 같지 않죠? 아니, 도움이 돼.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. 진짜요? 그럼. 괜히 억울해하지 말고.
그래갖고 요쪽 앞 동네가 좀 이렇게 일단 그늘 자리긴 해도 또 여기가 조금 다가오는 또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좀 돌 느낌이라도 좀 이렇게 좀 탄탄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밑에서도 또 뭐 이제 파이프라인이 또 또 이제 파이프라인이 선생님 하니까 한 번에 보인다. 내가 할 때 보이지도 않았는데. 그럴 리가 있겠어. 진짜예요. 정말. 이렇게 파이프라인 그리고 여기는 지붕이라서 이제 조금 이쪽 동네가 좀 세 보이고 여기 동네도 여기서도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좀 적절하게 잡아주고 이제 이쪽 동네도 이제 나름의 역할을 좀 해주고요. 끝난 거예요? 물? 응. 물은 끝나긴 끝난 건 아닌데 지금 다른 게 지금 그래서 바빠서 이제 현재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? 지금이요? 5시 20분. 에이? 벌써 그렇게 됐어? 네. 썰렁. 오늘은 좀 컨디션이 자세가 안 되는데. 뭐 좀 더 하지 뭐 그럼. 네.
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그렇다면은 최대한 10분 안에 끝내야 되네. 이게 또 빨래거리가 또 어떻게 돼 있어 갖고 여기를 조금 더 잡아줘야겠구만. 이쪽은 이렇게 좀 더 센 느낌을 좀 내주면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가 줘야지. 그나마 또 그러면서 이제 또 서열 관계들이 안 맞으면 네. 또 이게 또 무용지물이라서 네. 좀 그런 것들을 좀 넣어줘야 되고 좀 빛 관계라든가 뭐 그 나머지 애들은 또 이제 또 약간 죽일 놈들은 약간 죽여줘야 되고 꼭 죽일 놈이라고 말해야 돼. 채도나 명도를 낮춰야 될 만한 거? 그렇지. 뭐 색이 좀 빠져줘야 되든지. 그러면 걔네들 때문에 이제 또 다 해놓고 또 그 느낌이 안 나면 도라물이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또 해주기도 하고. 그리고 또 뭐 흰색 정리도 좀 해주고. 흰색을 좀 더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아직 못 메꾼 데가 많아갖고. 아 진짜요?
이제 그런 거를 그리면서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흰색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 줘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있어서 그런 게 전체적으로 분위기적으로도 그렇고 안 맞으면 이제 그림적인 분위기로서는 좀 파이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네. 이게 처음 생각보다 또 밝은 게 너무 또센것 같아서 또 눌러줄 때는 또 다시 복구를 시켜준다든가. 그리고 저기 또. 화이트는 어떻게 올려야 돼요? 두툼하게 올리면 되는데 이제 아니 현재 이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화이트 같은 느낌 그걸 좀 주고 화이트 같은 느낌을 물에다가 좀 약간 줘주고 요 요쪽도 좀요물 표현할 때몇 군데 정도만 좀 화이트급을 살짝 노란기에다가도 화이트가 좀 들어가줘도 이런 데다가도 약간씩만 또 생각났어? 응. 한번 해볼라. 약간 렛. 또. 어려워. 저쪽. 네. 통나무 같은 느낌을 이렇게 좀 주기도 하고요. 이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. 통나무. 배가 이제 이렇게. 유화 그릴 때는 이 젤에서 그려요? 되게 보통? 좋지. 이제 한두개 정도 이렇게 있고, 나머지들은 이제 좀 약간 잠재워지고. 네. 아직은 조금 이제 좀 모자르긴 하지만 이 상태 분위기에서 네. 또 서로 경계 라인이라든가 이게 어떤 또 가스 이게 좀 건물과 건물들이 또좀 구분이 되어지는 이유는 보니까 배관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또 각자. 배관이던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주고 빨래 것도 있었고 뭐좀몇 가지가 좀 있었지만 흰색 처리와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만
어떤 분이 징크 화이트랑 티타늄 화이트 차이점 물어보셨는데. 네. 이제 그 티타늄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체로 쓸 때 자체로 그냥 흰색 스타일이 좋을 때 흰색만으로도 괜찮을 때 발색력이 우수할 때.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발색력이 우수하고 은폐력도 좋고 변색도 없고 뭐 그런 장점. 근데 이제 그 징크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믹싱할 때 섞어 쓰고 할 때 이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. 근데 활용을. 그게 뭐가 달라? 티타늄 화이트로도 섞을 수 있어요? 섞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의 용도는 자체적인 흰색을 더 선명하게 산뜻하게 해줄 때 그런 용도고 이제 징크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믹싱 할 때 약간 이제 좀 황변화 현상은 살짝 있긴 하지만 네.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이제 보통 그 징크 화이트를 좀 제일 많이 쓰게 돼요. 어쩔 수 없이. 자, 뭐 어쨌거나 이제 이게 좀 컬러가 나름 이제 빛이 이렇게 싹 들어와서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약간 엉성하긴 하지만 일단 그림으로서 이제 일단 시간적으로 더 이상 하기가 좀 어렵고 아직 이제 그 달러론이 이 물감을 가지고 이제 이 발색이라든가 색감 이런 것들을 좀 실험을 해보는 거죠.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요 또요 AMB727FB 스페셜 요것도 이제 한번 제대로 써갖고 좀 활용을 해보고 요런 것들을 이제 해봄으로써 이제 요런 붓들의 장점이라든가 그런 거 또 어떻게 또 활용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속에다만 좀 빨면은 붓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좀 있어서 물론 마르면 도로 펴지지만 그래서 이제 항상 붓을 오래 쓰려면은 이제 그 빨에 저기 비눗 물에다가 이제 적절하게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빨면서 쓰면 괜찮고요. 그래갖고 지금 종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달러로니 물감으로 이렇게 베네치아의 브라노 섬 그쪽의 분위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. 네. 예. 아이고. 지워졌네. 사용하신 소감은 어떠세요? 나쁘진. 발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은데 이제 이런 건물들은 좀 시간을 두고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깨달음을 얻었어. 너무 욕심을 내갖고 네. 하긴 했는데 그냥 그때 그때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오늘은 요 그림을 해서 네. 이렇게 돌. 그러나 이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또 이렇게 얼추 그 이렇게 산뜻한 그 느낌은 나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분께서 느낌 있으시대요. 예,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